한진리 도맥의 역사. 유대교. 먼저 유대교의 연원 역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유대교는 서기 전 2000년경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 전 2000년경은 수메르 지역에 있던 우르 제사망조가 멸망하고 아모리족에 의하여 바빌론 시대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서기 전 2100년경에 수메르 제사망조가 시작되었는데 칼데아 우르를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가 됩니다. 이 수메르 제사망조는 셈족이 남쪽에 위치한 칼데아 우르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세웠는데 수메르 원주민보다 더 수메르인답게 정체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수메르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착문화가 시작되고 서기 전 6500년경부터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우바이드 문화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옛 한국의 12왕국 중 하나로서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우르국 시기가 됩니다. 서기 전 5500년경에 수메르인이 등장하였다고 하나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가 되는 서기 전 7000년경에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기 전 540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 에리두라는 도시가 발생하였으며 서기 전 5000년경에는 우르크 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자 문양이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수메르 지역에 도시국가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던 것이 되며 서기 전 3100년경부터 우르크 문화기가 시작되었으며 서기 전 2900년경부터 키시 왕조가 시작되고 이후 우르크 왕조를 거쳐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우르 제1 고왕조 시대가 시작되어 제2 고왕조로 이어졌고 서기 전 2350년경에는 셈족의 아카드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2100년경부터는 셈족의 우르 제사망조가 성립되어 소위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를 거친 후 서기 전 2004년에 엘라민에게 정복당하였고 곧 이어 아모리족이 출현하여 우르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칼데아 우르를 중심으로 한 우르 사망조의 주인공인 셈족이 수메르 원주민보다 더 수메르인답게 정체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우르 사망조가 멸망하자 살 곳을 찾아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가족을 인솔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 외에 수메르 지역에 남았던 칼데아 우르인들의 일부가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서기 전 1652년경에 약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무리를 이루어 단군 조선에 만명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들은 서기 전 1000년경에 남겨진 평양와당에서 기록에서 소위 오여파 즉 무궁화의 나라, 신의 나라로 찾아온 유대인들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에 의하면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유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수메르 지역에서 구약성서 기록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인류 역사의 시원인 낙원으로 여겼으며 에덴 동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와 후손을 이으며 역사를 이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기록의 연대기 계산으로는 서기 전 2348년경에 소위 노아홍수가 발생하였는데 600세를 살았다는 노아의 나이 500세 때 홍수가 발발하였으며 1년간 홍수의 여파가 이어지다가 다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노아와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인물로 서기 전 31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홍수 때에 수메르 지역에 지우수드라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홍수는 노아 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이 셈족, 함족, 야벳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셈족이 분화된 시기는 서기 전 2348년경부터가 되는데 수메르 지역의 아카드 왕조가 시작된 서기 전 2350년경과는 근접한 시기가 되며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셈족이 서기 전 2100년경부터 시작된 우르 사망조의 칼데아 우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노아 홍수가 서기 전 3000년경으로 보아 셈족의 발생이 서기 전 3000년경 이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 전 3000년경의 대홍수는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지우수르드라가 등장하는 시기로도 추정되는데
구약 성서상의 기록과는 이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구약 성서에 기록된 연대가 정확한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노아홍수가 지우수드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서기 전 3000년경 이전의 홍수이거나 후대의 홍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구약성서 상의 기록에 의한 연대기 계산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서기 전 2050년경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이 서기 전 2000년경 하란으로 이동하여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던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950년경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기를 거치고 서기 전 1900년경 야곱의 시기를 거쳐 서기 전 1850년경에는 12지파 시대가 되며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으나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후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어 80여 세이던 서기 전 1500년경에는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을 당시인 서기 전 1850년경 이후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에 표음 문자를 남겼다고 전하는데 이 문자가 곧 서기 전 1800년경에 등장한 원시 시나이 문자가 되고 서기 전 1500년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문자가 되는 것이며 이 문자가 곧 서기 전 1050년경에 등장하는 페니키아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이 서기 전 1800년경에 사용한 표음 문자는 곧 수메르 지역에서 사용하던 문자로 원래 서기 전 4000년경에 출현한 상형 문자인 서령 문자가 이때에 이르러 표음 문자로 사용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스마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갔으며 그 후손 무함마드가 서기 622년에 이슬람교를 창설한 것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자신의 정체를 안 후 서기 전 1500년경에 이집트 대탈출을 통솔하였으며 이후 소위 구약성서 중 모세오경을 정리한 것이 됩니다. 즉 히브리족의 역사를 서기 전 2000년경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전에 서기 전 2400년경의 셈 그리고 노아 그리고 그 이전에 서기 전 4000년경의 아담까지 연결 지은 것입니다. 만약 노아 홍수가 서기 전 3000년경에 발생한 것이라면 아담은 서기 전 4700년경의 인물이 되나 구약성서 기록상의 연대기로는 수메르 지역의 도시국가가 본격 출현하던 서기 전 4000년경이 됩니다. 구약성서가 곧 바로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유대교는 한자로 유태교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서 아브라함계의 유일신교입니다. 현대 유대교는 유대 종교의 일부인 바리새파로 전해져 온 것이 됩니다. 과거 유대 종교로는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등 여러 종파가 있었으나 서기 전 1세기 이후에 단절되고 서기 전 2세기경 성립된 레위인 전통의 보수파인 바리새파가 주류 유대교를 형성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바리새파 전승의 정경인 타나크, 구약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었고 이후 탈무드 같은 경전을 통하여 널리 퍼진 것이 됩니다. 탈무드는 유대교의 역사, 율법, 관습, 윤리, 철학 등에 대한 랍비들의 토론을 담은 유대교의 주석이자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는 문헌이 됩니다. 유대교는 그 역사가 4000년에 이르는 가장 오래된 유일신 종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유대교는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시작되는 약 6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일신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성서 중 창세기의 기록은 인류 문명의 실제 역사와 다른 종교적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되는데 여호와의 7일에 걸치는 인간 창조, 만물 창조와 안식은 일주 7일의 역법, 달력과 함께 서기 전 3400년경에 동방에서 일어난 여와 또는 여의의 황토인 혼인법 제정 및 혼인 장려와 관련된 실제 역사가 수메르에 전파된 후 유대인의 역사에 반영된 것이 됩니다. 물론 1주 7일과 28일 13개월의 역법은 서기 전 7000년경에 이주해와 우르에 정착하여 도시국가를 이룬 사람들에 의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서기 전 7000년경부터 동방의 옛 한국에서 사방으로 전교의 순행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인데
서기 전 3400년경에 황하 지역에서 발생한 여화의 대홍수 치수 역사가 황토인 혼인법 제정과 관련된 실제 역사와 함께 수메르에 전파된 것으로 됩니다. 서기 전 2100년경에 시작된 칼데아 우르를 중심으로 한 우르 제3왕조가 아브라함 직계의 역사가 되는데 수메르 원주민보다 더 수메르인다운 정체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로써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전의 수메르 문자, 수메르어, 여와 대홍수 역사, 여와의 인간 창조 관련 역사 등의 수메르 문화를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구약성서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됩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문자, 습관 등이 역사적으로 수메르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 되고 수메르 문화는 곧 옛 한국의 12왕국 중 하나이던 우르국의 제1, 제2, 제3왕조를 거치는 긴 역사 속에서 수메르 문화가 습 속으로 남아있는 것이 되어 지금까지도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남아있을 것임은 세세히 찾아본다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도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유일신 사상과 다름이 없으며 유대민족의 선민 사상도 한국의 천손 사상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은 창조신의 피조물로 종으로서 창조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며 한국민은 창조신의 직계 후손으로서 자처한다는 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민은 구약성서 창세기 속의 창조신인 여호와가 역사 속의 직계 조상이기도 하며 그 이전의 우주 창조신의 인격신이 되는 천지인 삼신일체의 직계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천재손 사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천신의 화신인 천재로부터 선택된 왕은 천자가 되며 천재의 직계 아들은 천왕으로서 천재자이며 천왕의 아들은 천군으로서 천재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유대교는 서기 전 4000년경 이전에 원래 한국에서 신앙의 대상이던 천지인 삼신일체를 숭앙하던 종교에서 인격신으로 대표되는 천재로서의 천신이 유일신으로서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